일 때문에 부산에 왔는데 아침 뭐 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섭다 비가 옵니다.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상태는 안 좋지만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사진자의 역할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니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길거리에 고양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가지고 고양이 거리 같은 캣웨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특화된 지역인데요. 아직 비가 와가지고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는 않고 어느 카페 앞에 가보니까 뭐 한두 마리는 와 있더라고요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을 좀 먹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. 여기 오리구이집이라고 굉장히 좀 독특한 집이 하나 있는데 아 저 자리 내가 앉아서 맥주 마시려고 그랬었는데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. 가게 옆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먹여준 데를 골목을 한번 걸어보려고 본격적으로 점심을 먹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. 산은 저 아래다 파킹을 해놨는데 별로 여기 인심이 좋지 않아요. 주차 인심이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더 있어봐야 비만 더울 것 같고 장마의 시작이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일단 동물을 보호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마을이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이 되었다는 거. 이거 굉장히 큰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. 저희 마을에도 한번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부럽기도 하고 또 옆에 바다가 있어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지만 역시 지리산에도 산이라고 하는 자연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뭐 이런 걸 한번 접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명을 크게 받은 하루였습니다. 네.